오늘이 2021년 8월 5일이죠. 불과 3시간 전에 지구 반대편 이란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란의 제13대 대통령 세이드 이브라힘 라이시라는 사람이 대통령 취임식을 했습니다. 지난 6월 18일 날 대통령으로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됐고 그때 총선에서 선출됐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번에 오늘 취임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외교부 1차관이 그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란으로 갔고요. 북한에서도 갔대요.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 위원도 이란에 가서 그 취임식에 참석을 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참석을 해서 그 대통령의 취임식을 지켜보고 축하를 해줬을 텐데 지금 또 시국이 시국인 만큼 사람들이 많이 가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않았어도 전 세계의 모든 이목이 지금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취임식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대통령으로 된 이 이브라힘 라이시라는 사람 그 이전에는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8년 동안 했죠. 그 다음에 2005년도부터 2013년 동안 2013년까지 8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9대 10대 대통령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2013년도부터 이번에 2021년까지 8년 동안 또 대통령을 했는데 이란의 대통령은 4년씩 두 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8년씩 다들 그렇게 대통령을 하죠. 이번에 취임한 세이드 이브라힘 라이시라는 사람은 이름 앞에 세이드가 붙어요. 그리고 사진을 잘 보시면은 이 사람은 그 이란 사람들이 보통 그 머리에다가 남자들이 터번을 두르고 있는데 검은색 터번을 두르고 있습니다. 이 이름 앞에 세이드가 붙고 그 다음에 검은색 터번을 쓴 사람들은 이란 안에서도 굉장히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이슬람 종교를 창시한 무함마드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신분적으로 봤을 때 아주 보수 중에 진보수 그리고 진골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이전 대통령이 아주 강성 보수였고 그 이후에 맡았던 그 하산 로하니는 보수 온건파였죠. 온건 보수파였는데 다시 이번에 세이드 이브라힘 라이시 이름이 세이드니까 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흐마디네자드보다도 훨씬 더 센 보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드 이브라힘 라이시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지만 특히 더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역시 이란과 주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을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은 지금 주적 관계가 돼 있고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왜 이렇게 이란은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이란에 대해서 쩔쩔매면서 주적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가. 오늘은 이스라엘 이야기보다도 이스라엘의 굉장히 그 끔찍한 주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이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란과 이스라엘은 굉장히 고대 때부터 성경 시대 때부터는
친했었습니다. 지금은 이란이라고 나라 이름을 하지만 예전에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했죠. 페르시아라는 말을 쓰기 이전에는 또 엘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엘람이라는 말은 원래 노아의 아들 셈이라고 있었죠. 이 셈에게는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다섯 명의 아들 중에 장남이 바로 엘람입니다. 창세기 10장 22절을 보면은 바로 그 이 엘람의 이야기가 이제 처음 등장을 해요. 10장 22절을 보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로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셈의 다섯 아들 중에 장남인 이 엘람이 어디로 가냐면 그 방주가 내린 아라라산 터키 동쪽에 아라라산에서부터 남서쪽 남동쪽으로 내려가서 자리를 잡는데 거기가 바로 지금의 이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란에 정착한 엘람의 그 후손들이 살던 땅에다 해서 이란을 예전에는 엘람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람 사람들 이스라엘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죠. 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탄생, 이 페르시아 제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대왕입니다. 키루스라고도 하는데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이후에 바벨론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가서 보니까 참 여러 나라에서 많은 민족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노예로 삼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이 고레스가 놀래죠. 그런데 거기서 만났던 그 유대 민족들이 이 고레스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레스 왕 이 대왕이시여 우리 유대 민족 중에 놀라운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150년 전에 예언하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성경책에 분명하게 당신의 이름을 기록해놓고 당신이 우리를 이 노예 생활 속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왕으로 고레스 당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생각을 할 때 아니 난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남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지금부터 150년 전에 유대 민족의 어떤 선지자가 특정 인물 내 이름을 거명하면서 유대 민족을 구원해낼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는데 칭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까지 했냐면 그 얘기가 이사야서 41장에서 46장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죠. 뭐라 그러냐면 특히 45장 1절을 읽어보면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또 3절에 보면 네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지명하여 불렀대요 고레스를. 그러니까 이 고레스 입장에서는 와 저 유대민족이 믿고 있는 신 여호와가 나를 지명했대.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내가 일본에 갔더니 일본 사람이 내가 김종철 감독이 오면은 꼭 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본 목사님이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일본 역사 속에 150년 전에 일본의 어떤 유명한 천황이 있었는데 그 천황이 150년 전에 예언하기를
한국 땅에서 김종철이라는 사람이 일본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가 내뱉는 말마다 성령이 임하여서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듣는 자마다 다 성령을 받아서 입이 트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일본 역사에 15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그랬대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다는 얘기죠. 고레스 입장에서는 유대민족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사야서를 보여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런 예언을 이사야만 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도 또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고레스 왕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칭하진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고레스 입장에서는 이야 이거를 내가 이런 얘기를 듣고도 이 사람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안 될지 그래서 결국은 알겠소 당신들은 여기서 살면 안 되고 돌아가시오 그래서 결국은 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는데 돌아갈 때 그냥 가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당신네들이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서 약탈해왔던 성전 기물들까지도 다 갖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페르시아에 현재 이란이죠. 이 페르시아에 고레스 왕이 없었다면 아니었다면 아마도 유대민족은 그 바벨론 땅에서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후로 언제까지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노예 생활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민족이 될 운명에 처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레스가 아니었다면 고레스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다시 비약하지만 성전을 회복할 수가 있었던 계기가 바로 고레스 때문이었다는 거죠. 또 그때 당시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간 유대인도 있었지만 그 이 바벨론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의 숫자를 에스라서 2장에 보면은 어느 지파에 몇 명, 어느 지파 후손이 몇 명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은 어디로 갔냐면은 이 고레스가 있는 이란 땅으로 가서도 많이 살았다는 얘기죠. 엘람 땅으로 가서 살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때 사건 때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 120명 중에는 놀랍게도 엘람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거든요. 그 엘람에서 온 사람들은 엘람 사람이 아니고 그 바벨론에서 엘람으로 이주해 갔던 유대인들이 그때까지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성령을 받게 되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바로 그 엘람의 유대인들이란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엘람 땅, 이란 땅에는 끊이지 않고 꾸준히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란과 이스라엘, 이란과 유대인과의 관계는 끊을 래야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나라도 유대인과의 관계는 있죠. 그 관계가 최근 들어서 생긴 관계지 막 이렇게 2000년 전에 3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관계는 아니라는 얘기죠. 특히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79년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란에서의 유대인들의 생활은 가장 최고의 전성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란의 유대인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였냐면 약 15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해요. 지금은 얼마나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15만 명 정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이 되면서 유대인 신문도 만들고 유대인들이
이란에 고위 공직자, 공무원도 많이 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특히 1970년대에 이란의 유대인 가운데 약 1%만 최하위층이었고 유대인들의 80%는 전부 다 중상위권에서 분류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인구가 전체 이란 인구에 비해서 비율은 굉장히 낮지만 1979년 이란의 과학 아카데미 회원들 중에 18명 아카데미 회원 중에 2명이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워낙 뭐 유대인들이 똑똑하니까 이란에서도 중요한 위치에서 발굴의 실력을 발휘했었다 이거죠. 4천 명의 대학 교수 가운데 약 80여 명이 유대인이었고 1만 명의 이란 의사들 가운데 약 600여 명이 유대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이란 땅에서 유대인들이 특히 그 1970년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는가?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이란의 샤라고 하는 그런 직분입니다. 왕이죠. 그 레자 샤라는 사람이 이슬람 성직자를 탄압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개종을 얘기는 아니구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1년이죠. 2차 대전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아버지 샤의 드리를 이어서 레자 팔레비라는 사람이 이란의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자 팔레비라는 인물은 어려서 아버지가 보내가지고 스위스에서 유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이란 땅에서 태어난 이 사람이긴 하지만 서구 문명을 많이 배운 습득한 그런 젊은이가 이 왕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 세계에는 냉전 질서가 생기면서 너는 어느 나라 편이니 미국 편이니 소련 편이니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을 때 이란은 어떻게 되나. 근데 이 레자 팔레비라는 왕이 젊은 왕이 스위스에서 공부하면서 이미 서구 문명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련 편보다는 미국 편에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란이 미국과 굉장히 친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란과 특히 유대인들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관계가 나쁘지 않고 굉장히 좋았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언할 때 당시만 해도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는 터키가 이스라엘 건국을 제일 먼저 승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건국을 승인한 나라가 바로 이란이에요. 중동 아랍 국가들 중에서는 이란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건국을 승인한 정도로 그만큼 이스라엘과 이란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지내던 나라였다라는 거죠. 양국 관계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자 팔레비가 이란이라는 나라를 더 이상 이슬람화가 아니라 서방 국가, 미국처럼 우리도 이 나라를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이 민주적으로 이 나라도 이란도 총리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민주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총리를 뽑았어요. 그렇게 해서 뽑힌 총리가 모사데크라고 하는 총리가 뽑혔는데 아이고 이거 이 팔레비 왕은 젊은 왕은 정말 좋은 의도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총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모사데크라는 인물이 선출이 됐는데 잘못 뽑은 거예요. 이 모사데크라는 사람은 이 팔레비 왕과는 또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냐면 민주주의도 좋지만 우리는 이 냉전 이 국제사회 속에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옛날 페르시아 이 정체성을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특히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막 기차가 발명이 되고 자동차가 발명이 되고 막 공장을 만들어서 엔진을 돌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뭐가 많이 필요했냐면 기름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영국 사람들이 기름을 찾아서 어디로 오냐면 이 이란 땅에 와 보니까 이란은 이 땅바닥만 파면 기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란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영국이 이란에 와가지고 이 기름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땅에서 나오는 기름을 다 뽑아가지고 거의 공짜로 영국 땅으로 가져가다시피 한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이란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는 이 기름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꺼먼 물을 영국 사람들이 다 가져가니까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 이걸 왜 이렇게 뽑아가나? 그러고 뽑아가는데도 넉넉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이 모사데크라고 하는 총리가 봤을 때는 아니 이렇게 귀한 석유를 영국 놈들이 거의 공짜이다시피 이 뽑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내가 총리가 된 이상 영국에서 이 이란 땅에서 나오는 원유는 공짜로 못 가져간다. 가져가지 마라. 그렇게 해갖고는 이 이란 땅에서 기름을 뽑고 있는 영국의 원유 생산 기술자들을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전을 이제는 이거는 이란 국가의 정부 재산이다. 이 기름은 앞으로 이란 국민들을 위해서 쓸 것이다. 굉장히 생각이 좋죠.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사데크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바탕으로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그동안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란이라고 하는 현대 스타일의 국가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페르시아 제국 때 내려오던 황제 시스템이 지금도 이란 나라에 이란 공화국에 황제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게 누구죠? 레자 팔레비죠. 이게 말이 안 된다. 앞으로는 이란에서 이 총리의 권한이 더 중요하지 황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황제의 권력을 굉장히 축소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레자 팔레비가 총리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해서 뽑아놨는데 이 총리가 지금 이 왕을 내쫓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이 총리와 황제의 권력 싸움에서 이 팔레비가 이탈리아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 모사데크라고 하는 총리가 권력 싸움에서 승리한 것 같지만 문제는 영국에서 실컷 기름을 뽑아가던 그 영국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지금 쫓겨났지 않습니까? 아니 저 눈앞에 보이는 노다지를 남겨놓고 두고 지금 이 저 새로운 총리 때문에 쫓겨난 이 상황에서 야 이거 안 되겠어요. 저 이탈리아로 망명을 떠난 황제를 다시 불러다가 이란의 황제 자리에다 앉혀놓고 저 모사데크를 내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영국과 미국이 합작을 해서 미국의 CIA가 그 짓을 했어요. 그래서 영국하고 미국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이 모사데크를 쫓아내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특히 이 모사데크를 스파이 혐의로 해서 체포를 해서 3년이라는 그 이 선고를 내려서 교도소에다 집어넣고 팔레비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아, 도망갔던 팔레비가 다시 이 이란 땅에 돌아오니까 너희들은 이제 죽었어.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 팔레비가 어떻게 하냐면은 나를 내쫓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란의 종교 이슬람 성직자들이었습니다. 니들은 이제 다 죽었어. 그래서 이 돌아온 팔레비가 이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은 이란의 토지 개혁을 합니다. 토지 개혁을 하면서 특히 어떤 토지들을 개혁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란 사람들이 대부분이 믿고 있었던 이슬람 종교, 이슬람 사원, 이슬람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들을 전부 다 빼앗아 버립니다. 뭔 이렇게 이슬람 사원에 땅이 넓고 쓸데없이 재산들이 많아 이걸 다 압수하고 땅을 국유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성직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전만 해도 이란 땅에서 정말 이 대접받고 떵떵거리면서 살던 이슬람 성직자들 입장에서 팔레비의 재등장은 이슬람 성직자들의 몰락의 길로 시작되는 이런 상황이 됐던 얘기죠.
그것뿐만 아니라 팔레비가 이란으로 돌아오자마자 또 뭐 했냐면 무슨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여자들한테 이렇게 더운 날씨도 더운데 뒤집어 쓰게 하고 집에도 못 나가고 이란에 가면요 부르카라고 해가지고 다 가리지 않습니까? 모기장같이 눈만 이렇게 뚫어놓고 이렇게 다 뒤집어 쓰고 이 여자들이 손목을 보인다든가 발목을 보인다든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리고 살지 않습니까? 이거 다 집어치워. 여자들 부르카 다 걷어버리고 히잡도 다 걷어버리고 우리 저 이란의 여성들도 직업도 갖고 자동차 운전도 하고 젊은 여자들도 바지도 입고 심지어는 청바지도 입고 핫팬츠도 입고 그렇게 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여자들이 신이 났습니까? 와 팔레비가 돌아오자마자 우리 여성 해방 운동을 해주고 여자들도 투표할 수 있어. 여자라고 해서 왜 그런 걸 못하게.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인기가 올라가겠습니까. 이것을 정말 근심스럽게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으니 이란의 모든 보수적인 남자들과 또 성직자들이죠.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성직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남자들 전통적으로 장사하던 남자들은 여자들의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은 아이고 지금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 그리고 땅을 치면서 안타까워하죠. 그런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 팔레비가 돌아온 이후에 이 왕족들의 생활상이 아주 부패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살다 왔던 이 팔레비의 가족들 여기 또 여자 영부인이죠. 아, 영부인이라고 해야 돼요. 황후라 그래야 돼요. 황후라 그래야 되나요? 황제의 부인. 점심 도시락을 프랑스에서 시켜서 목욕을 하는데 나는 프랑스제 우유가 아니면 나는 목욕을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슬람 성직자 입장에서 무슨 소리, 우리를 이렇게 다 굶어 죽여가면서 지들은 도시락을 프랑스에서 배달을 시켜서 먹어. 지들은 목욕으로 샤워를 해. 이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이란 국민들의 불만을 사면서 여기저기서 거리는 소리가 들려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다시 이란이라는 나라를 페르시아로 돌리고 과거 우리가 믿고 있었던 그 이슬람 종교를 회복을 하고 이슬람 사원 건물을 다시 되찾고 성직자들의 위상이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은 이슬람 종교에서 특히 교단에서 제일 추앙받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시아파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루훌라 호메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사진을 보시면 아, 저 사람 내가 뉴스에서 많이 봤어.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이 아야톨라 루훌라 호메인이 또 역시 터번을 시꺼먼 두고 쓰는데 그 어디에도 인터넷을 뒤져도 이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나 인자하게 웃고 있는 모습은 한 장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온통 사진 보면 그냥 눈이 아주 그냥 그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이 환한 눈썹에 환한 표정, 극도로 분노한 표정의 사진만 인터넷에 돌아다닐 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평생을 분노로 가득 차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팔레비가 정신 못 차리고 미국의 조종을 받아서 지금 이란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란을 지금 망조로 이끌고 있다. 이란 국민들의 정신적 기둥인 이슬람을 전부 다 허물어뜨리고 있다. 이란에서 이 왕정 체제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고 저 황제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란을 이슬람 국가로 이슬람 체제로 바꿔야 된다. 다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외치니까 얼마나 이란 국민들이 이 호메인이를 향해서 열렬히 지지를 하게 되는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는 호메인이를 보면서 이 팔레비 왕의 입장에서는 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호메인이를 불러다가 너 여기서 살지 말고 나가. 그래서 어디로 내쫓냐면은
프랑스로 내쫓아버립니다. 프랑스로 쫓겨간 이 호메이니, 그런데 호메이니가 프랑스에 있다고 해서 또 가만히 있지 않죠. 프랑스에서 또 이란 국민들을 향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조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란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신적 지도자는 팔레비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프랑스로 망명간 이 호메이니 할아버지가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인물 1위로 등극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이란에서는 계속 국민들의 시위가 막 들불처럼 일어나는데 결국은 이 시위가 이란 전국으로 확산되니까 아 이거 불안해요. 그래서 팔레비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망명을 떠나게 된다는 얘기죠.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도망을 가는데 말로는 나는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불안해서 이란 국민들이 언제 쿠데타를 일으킬지 몰라서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아파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잠시 이집트를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이집트에 간 지 얼마 안 됐다가 어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이때 미국으로 도망간 팔레비는 다시는 이란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죠. 결국은 미국에서 죽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이란의 왕정체제로서 황제가 계속 대를 이어서 이끌어오다가 이 팔레비가 미국으로 도망가면서 그 왕실이 텅 비어버린 거예요. 이란에는 호메이니도 없고 이젠 팔레비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때 팔레비가 미국으로 도망간 그것 사실을 알고는 며칠 뒤에 프랑스에서 이란을 향해서 뒤에서 조종하고 있던 호메이니가 드디어 돌아오게 되죠. 그게 1979년 1월 달에 이란으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는데 2월 1일 날 돌아오는데 15년 동안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하고 하다가 돌아온 이 호메이니가 비행기 트랩으로 쫙 걸어서 내려오는 그 모습을 이란 방송국이 막 전국에 생중계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그 장면을 유튜브로 봤는데 이 화려하게 이란으로 죽지 않고 돌아온 이 호메이니 할아버지가 이란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란은 이슬람에 의한 이슬람을 위한 이슬람의 공화국이다. 이슬람교의 원점으로 이란은 돌아가겠다. 이슬람의 교리를 정치, 사회, 질서의 기본으로 삼겠다. 이렇게 외치면서 1979년 드디어 이슬람 혁명을 외치게 됩니다. 바로 이날부터 이란은 이슬람 국가가 됩니다. 이때 이 호메이니와 함께 이란을 이슬람 공화국으로 선포하고 그 기반을 다지면서 그 일을 해나갔던 인물이 누구냐? 그 호메이니는 할아버지죠. 그 호메이니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밑에서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이 일을 실무적으로 해나갔던 인물이 바로 오늘 이란의 13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브라힘 라이시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얘기죠. 그 역사가 참 이렇습니다. 이 세이드 에브라임 라이시는 성직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15살 때부터 이슬람 신학교에 다닌 아주 골수 이슬람 신도입니다. 그리고 아야톨라 루흘라 호메이니 지금 얘기했던 그 15년의 프랑스 망명 생활을 마치고 이란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이란은 이슬람 공화국이 될 것이다 라고 외쳤던 그 호메이니 밑에서 공부를 수학한 수제자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호메이니가 이란으로 돌아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우리도 기독교에서 기독교인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듯이 우리 이슬람에서도 우리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고 믿고 그 메시아가 올 때 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때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사탄들을 미리 이 무슬림들이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사탄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큰 사탄, 그레이트 사탄이 있고 작은 사탄이 있다. 그 그레이트 사탄은 누구냐? 큰 사탄은 바로 미국이다. 작은 사탄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유대민족, 이스라엘 국가가 작은 사탄이다. 우리는 우리 알라께서 우리 무슬림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보내주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무슬림들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반드시 지구상에서 이 유대민족 작은 사탄부터 없애야 된다. 앞으로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 그 정체성은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란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바로 아야톨라 루훌라 호메이니가 외쳤던 것이고 그 바로 밑에서 그 모든 일을 해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브라힘 라시, 이번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슬람의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종말론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야톨라 루훌라 호메이니는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있고 아야톨라 루훌라 호메이니가 있어요. 루훌라 호메이니는 이미 몇 년 전에 죽었고요. 지금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그 인물은 말씀드리는 인물은 아야톨라 루훌라 호메이니예요. 예전 사람입니다. 이 루훌라 호메이니는 뭘 하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앞바다 지중해 모두 수장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이란 국민들에게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야톨라 루훌라 호메이니가 이란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졸지에 이 이슬람의 종말론 교리에 의해서 이란과 이스라엘, 이란과 유대인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렛대의 강을 건넌 그런 그 이 증오와 저주의 대상이 되는 갈등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호메이니는 이란에 도착해서 이슬람 공화국을 만들면서 이란에 있었던 여러 개의 미국 기업들의 돈을 전부 다 압수를 하고 재산을 다 압수합니다. 그리고 이란에 있는 이 외국의 석유 회사들을 전부 다 뺏어버리면서 그것을 이란 국가의 재산으로 귀속을 시켰고 석유를 중단, 석유 수출을 다른 나라로 파는 것을 중단시키죠. 이게 1979년에 있었던 바로 1차 오일 쇼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호메이니가 이란 내에 있는 팔레비의 예전 그 황제의 측근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는 그야말로 피의 잔치가 한동안 펼쳐지게 되면서 이집트로 도망가서 미국으로 도망간 이 이집트를 거쳐서 미국으로 도망간 그 팔레비 황제를 황제가 이제 더 이상 아니죠. 이 팔레비를 미국을 향해서 돌려달라. 저 사람은 우리 이란 국가에서 분명히 범죄를 저질러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국민들의 세금과 피를 빨아서 지들은 프랑스에서 도시락 시켜 먹고 지들은 우유로 목욕을 하는 이런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으니 우리가 반드시 재판을 해서 심판을 받게 하고 형벌을 받게 해야 하니 팔레비를 돌려달라. 미국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지미 카터였습니다. 지미 카터는 아직 안 돌아가셨죠.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미 카터가 워낙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돌려보내줬다 하면 팔레비가 죽을 게 뻔히 아니까 못 돌려주는 거예요. 안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란에서는 젊은이들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란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미국을 향해서 대미국 반대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난입해가지고 막 사람들을 그 대사관 직원들을 강제로 손을 뒤로 묶게 하고 눈을 가리고 그리고 그 대사관 직원들을 일주일 동안 이 시위대들이 고문을 했어.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이 신문 기자들한테 보여주면서 팔레비를 이란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으면 이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다행히 일주일 만에 대사관 그 난입을 정리하고 끝낸 적이 있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도 빠지 않고 이란의 전국 구석구석에서 계속해서 미국을 향한 이런 시위가 일어났는데 1979년 11월 4일 날 드디어 큰 사건이 나죠. 테헤란에 있는 이란의 젊은 대학생 몇 명이 대사관을 점거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 가서 막 데모를 했는데 대학생들만 가가지고 데모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반 시민들까지 갑자기 합세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대사관 앞에서 분명히 이 대학생들은 성명서를 읽고 이 성명서는 뭡니까? 팔레비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재미없을 것이다. 그렇게 성명서만 낭독하고 철수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이란 시민들이 막 그 이 시위에 합세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이 대사관 담장을 넘어가가지고 가서 문을 열어줘 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갑자기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대사관 안으로 막 밀려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그 경비를 서고 있었던 미국 군인들도 발로 짓밟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미국 대사관이 점거가 되면서 일이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나갔다는 얘기죠. 시위대가 대사관을 점거했을 때 처음에는 그 대사관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는 당신들을 해치지 않을 테니까 겁먹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워낙 시위대가 이 군중심리에서 흥분을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데 이때 이렇게 이란의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대사관 진입해서 점거하고 금방 나오려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또 불을 껴진 사람이 있었는데 누굴까요? 바로 그 호메이니 할아버지예요. 이 호메이니 할아버지가 마이크를 붙잡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 대사관은 이란의 안보를 해치는 간첩본부나 다름없다. 이란 대사관에 있는 이 대사관 직원들은 이란으로부터 이란 국민들로부터 보호받을 자격이 없다. 미국이 팔레비를 이란으로 보낼 때까지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구경하고 있던 사람들 집에서 텔레비로 그 뉴스를 보고 있던 사람들까지 갑자기 길거리로 뛰어나가지고 이란 대사관으로 다 몰려갔습니다. 일이 꼬일 대로 꼬여버렸어요. 그냥 거기 들어가서 성명서만 읽고 그냥 나오려고 했는데 그냥 점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50여 명의 미국 대사관들이 꼼짝없이 거기서 시위대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인질 생활을 하는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그 대사관 직원들 중에 6명이 시위대 틈으로 빠져나와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영국 대사관으로 우리 좀 살려주시오. 우린 지금 시위대한테 돌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영국 대사관에서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6명의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또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이번엔 뉴질랜드 대사관으로 갔어요. 근데 뉴질랜드 대사관에서도 안 열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이번에는 미국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캐나다 대사관으로 가자. 그랬더니 캐나다 대사관은 아, 또 미국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행히 그 인질 속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6명의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캐나다 대사관에 피해서 숨어있다라는 사실을 미국 정보부에서 이제 알게 되죠. 쟤네들을 어떻게 데리고 오나.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그 이 정보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여섯 명을 데리고 오냐면은 미국에서, 아니, 캐나다에서 영화사가 있는데 이 영화사가 외계인과의 전쟁을 다루는 혹성 탈출 같은 영화를 촬영하는데 그 촬영지로 이 이란에서 촬영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사막도 이 장소 헌팅하러 이란에 온 걸로 그렇게 해서 그 여섯 명의 사람들을 미국 대사관들을 영화 스텝으로 위장을 해서 탈출을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시도를 하죠. 말 같지도 않은 영화 같은 이 시나리오인데 결국은 그게 성공을 합니다. 이때 그 미국의 그 정보부에서 가짜로 만드는 영화 그거를 이란 사람들로 이란 정부 관계자들한테 믿게 하려고 미국 할리우드에다 진짜 영화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를 위한 시나리오도 만들고 그 영화를 위한 기자 발표회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다 한 거예요. 포스터도 만들고 봐라 우리 이런 영화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촬영 헌팅 찾으면 이란으로 온 거라니까 이렇게 설득하려고. 그때 이 사람들이 만든 가짜 영화 시나리오 제목이 아르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그대로 또 영화로 만들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맷 데이먼이라는 그 영화 배우가 돈을 대서 제작을 하고 자기가 감독하고 자기가 거기에 또 주인공으로 출연해서 만든 영화가 바로 2012년도에 개봉했던 아르고라고 하는 영화죠. 이런 배경을 알고 그 영화를 보면 얼마나 이 영화가 흥미진진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란 테헤란의 그 극도로 분노한 시민들의 그런 막 흥분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이란에서 못 찍잖아요. 우리가 북한 얘기를 찍기 위해서 북한으로 가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란이 아니라 다른 나라 가서 찍는데 하여튼 잘 만들었어요. 그런 영화는 한번 꼭 봐야 돼요. 어쨌든 쉬운 두 명의 미국 대사관 직원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한복판에 인질로 잡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팔레비를 돌려달라고 하는데 안 돌려준 이 지미 카터는 어떻게서든지 이거를 말로 설득해서 하려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는 우리 미국 사람들을 인질로 붙잡고 있는 저 인질범과는 절대로 협상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반드시 탈출시키겠다 해가지고 몰래 특수 작전을 구출 작전을 또 준비를 하죠. 그 작전 이름이 독수리 발톱 작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특수 헬기를 네 대를 띄워가지고 밤중에 몰래 막 이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랬는지 그 이란의 사막 한가운데서 돌풍, 모래돌풍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운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몰래 들어가서 그 인질들을 구출해내려고 갔던 헬기 4대가 지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추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군인들 8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발각이 난 거지. 이걸 알게 된 이란 사람들이 얼마나 또 극도로 흥분했겠습니까? 이런 나쁜 놈들, 팔레비는 안 돌려보내주고 뭐? 미국의 군인들을 특수부대를 보내 그러면서 더욱 사태가 악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인질로 붙잡혀 있는 미국 대사관들의 그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서 미국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또 그 인질들을 고문하기 위한 전기 의자를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면서 사진을 찍어서 미국 사람들한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 52명의 인질들이 마지막으로 앉아서 죽을 장소는 이 전기 고문 의자다. 죽게 되면 갈기갈기 찢어서 니들한테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막 협박을 하니까 미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패닉 상태로 빠지죠. 그때 당시에 그 네 대의 헬기가 사막에서 추락을 했는데 이란 사람들은 그 추락해서 남아있는 그 헬기의 잔해들을 아직도 그 사막에 그대로 두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이게 미국 애들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한다. 이 미국 애들도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쫄지 마! 이거죠. 그때 그 미국 대사관들이
직원들이 인질로 잡혀 있었던 미국 대사관을 지금 뭐로 바꿔놨냐면은 미국 간첩본부 박물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여기는 대사관이 아니야. 간첩본부야.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인질들을 잡아놓고 시위했던 이란 국민들의 그 모습들을 다 생생하게 사진과 여러 가지 전시물로 이렇게 박물관으로 꾸며놨다 그러더라고요. 저 인터넷으로 보니까 야 정말 아주 이 조악하기 이를 데 없이 그렇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이러는 와중에 이란 바로 옆에 있는 이라크가 사담 후세인 왕이었을 때예요. 이 사담 후세인 때 이라크가 이란을 향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왜 공격을 해오냐면 이라크가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은 지금 미국과 이란이 사이가 굉장히 극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라크가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미국이 이라크를 도와주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도움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라크가 이란을 공격했는데 실제로 미국이 이라크 편을 들어서 같이 전쟁을 하는데 이 이라크가 공격해 왔는데도 이란이 대항을 못하는 거예요. 왜 대항을 못하냐면은 이 호메이니가 이슬람 공화국으로 만들면서 군인들을 다 숙청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쿠데타가 일어나면 자기가 쫓겨날까 봐. 총 가진 사람들을 다 숙청시켜서 이란에 군인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무엇을 만들었냐면 오로지 이 호메이니만을 지켜주는 특수부대를 만든 게 혁명수비대입니다. 이 혁명수비대를 만드는데 이때만 해도 혁명수비대라고 만들어놓긴 했지만 만든 지 뭐 이제 1년, 2년,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총도 없고 훈련도 제대로 못 받아서 거의 말이 혁명수비대지 당나라 군사들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다는 얘기죠. 물론 무기는 있었는데 이 무기가 다 누구 거였냐면은 팔레비가 미국에서 받아온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틀어졌잖아요. 무기가 고장이 났는데 부품을 미국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미국이 줄리가 있습니까? 무기는 있는데 총알이 없어. 총알을 미국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미국이 총알을 주겠냐고요. 무기는 있는데 쏠 줄 아는 사람도 없고 쏠 총알도 없고 그런데 이라크에서는 지금 전쟁하겠다고 이란을 쳐들어왔고 심지어 이라크가 무슨 짓까지 했냐면 이란을 향해서 화학무기도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이란 국민들 중에 5천 명이 1분 만에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화학무기로. 이때 이란이 얼마나 이 화학무기에 대한 이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지요. 이 화학무기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핵무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려는 이유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라크와의 8년 동안 진행되었던 그 전쟁 때 얼마나 이 화학무기의 뜨거운 맛을 봤는지 안 되겠다. 우리도 반드시 저 이라크와 싸워서 이기려면 그리고 저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면 핵무기가 필요하다. 그때부터 이란은 핵무기에 목숨을 걸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러는 와중에 어영부영 지금 52명의 미국 대사관 인질들이 대사관에 잡혀있는 걸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남이의 노래가 있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그때 그 노래가 나왔으면 대히트를 쳤을 거야. 손도 못 쓰고 이러고 있다가 결국은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선에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 대통령이 누구냐면 바로 그 유명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저 문제 깨끗하게 해결해 줄게.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줬냐면 미국에 있던 팔레비 왕의 이란 왕의 재산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빼돌렸던 게. 이거 다 없애가지고 이란으로 돌려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란하고 미국하고 좀 잘 좀 지내보자. 원하는 게 뭐야. 우리가 경제제 다 풀어주고 해줄 테니까 제발 우리 52명만은 풀어다오 해서 이 1월 달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바로 며칠 뒤에 52명의 미국 대사관 인질들이 풀려나는데 자그마치 444일 만에 풀려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어쨌든 그 이슬람 혁명 이후부터 호메이니가 이란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미국과 이스라엘, 아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은 왼수지간이 되었다는 얘기죠. 8년간의 이란과 이라크의 전쟁으로 양쪽 나라 국민들 사이에 약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이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란 대사관에 데모하기 위해서, 시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점거해서 성명서를 읽기 위해서 그 시위를 주도했던 대학생의 젊은 청년 중 리더가 누구였느냐? 그 뒤에 대통령이 된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입니다. 이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이 사실은 이란 대사관, 이란의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의 주범자, 주동자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죠. 바로 이런 사람이 아흐마디 네자드가 대통령이 된 뒤에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유엔 본부에 가가지고 전 세계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정상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지중해 앞바다에 쓸어 넣어서 수장시켜 버리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인데, 이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이 한 말은 사실은 호메이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했던 얘기죠. 그러니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갖고 있던 이 증오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이란에 의해서 호락호락 없어지게 당할 나라는 아니죠. 이란 국민은 약 8천만 명이에요. 그 8천만 명의 8분의 1도 안 되는 게 이스라엘 국민, 천만 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땅은 얼마나 또 조그맣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이유는, 이스라엘 정작 본인들은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지만 약 200개 이상 있다는 그 핵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200개 이상 갖고 있는데 핵무기가 하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싸워서 상대해서 없앨 수 있겠는가? 우리도 8년 동안 이라크와 전쟁을 하면서 얼마나 그 황무기의 뜨거운 맛을 받는가? 우리도 그래서 핵무기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이란이 그렇게 핵무기에 목을 메고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란은 국제사회에다가 사실은 우리가 핵을 만들려는 거는 무기를 만들어서 어느 한 민족과 어느 한 나라를 없애려고 만드는 게 아니야. 우리도 핵을 개발해서 평화적인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일 뿐이야. 땅만 파면 기름이 나오는 그 땅 이란에서 새로운 에너지원이 필요할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새로운 에너지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특히 이스라엘은 더더욱 이란이 핵을 만들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서 2012년 2년 사이에 이란에서 핵 무기를 만들려는 그 과학자들이 4명이나 순차적으로 원인 모를 사고로 죽어가게 되죠. 어떤 핵 과학자는 아침에 출근하려고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오토바이가 막 달려오더니 자동차 뒷유리에다가 탁 물 붙이고 도망갔는데 그 붙인 게 자석 폭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핵과학자가 그 자리에서 직살합니다. 어떤 핵과학자는 가족들과 함께 외식하려고 저녁에 식당에 가서 가족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식당에서 폭탄이 터져서 가족이 다 죽어버립니다. 어떤 핵과학자는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샤워를 하려고 샤워꼭지를 틀었는데 거기서 염산이 쏟아져서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란에서 일어나면서 핵을 개발하기 위한 그 프로젝트들이 계속 중단되고 연기되고 삐걱대고 꼬이고 이렇게 합니다. 못 만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못 만들게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 이 일의 배후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모사드밖에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추측은 하지만 모사드가 맞습니다. 우리가 한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냐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저지해 나가고 있는데 2015년도에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또 핵을 핵협정을 성사를 시키면서 이란은 더 이상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라면서 경제 제재를 풀어주지만 사실은 이란은 핵을 포기한 게 아니라 몰래 뒤에서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아무도 설마 이란이 그렇게 하겠어라고 이란 편을 들고 의심하지 않았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나라 이스라엘만큼은 아니다. 쟤네들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버락 오바마하고는 저렇게 약속했지만 뒤에서 분명히 준비하고 있다. 계속 핵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계속 이 얘기했는데도 전 세계 모든 국가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2018년도에 미국의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테헤란에 가가지고 핵 과학 실험실에 가가지고 그 자료들을 모두 빼내서 만천하에 공개했지 않습니까? 봐라. 2015년도에 오바마하고 핵을 안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 우리가 이렇게 테헤란의 핵과학연구소에서 가져온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나오지 않는가. 이것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는 이런 해서 결국은 이 버락 오바마하고 이란하고 맺었던 핵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 우리는 도저히 이란과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 이렇게 했는데 다시 또 조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서 옛날에 오바마가 했던 걸 다시 원상복귀로 시켜놓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란의 핵 개발을 놓고 계속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렇게 엎치락덮치락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바로 오늘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 에브라힘 라이시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그 옛날 아야톨라 루흘라 호메이니가 했던 그 말 그리고 예전에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 그가 미국 대사관을 점거해서 444일 동안이나 전 세계를 향해서 이스라엘은 이제는 이슬람 공화국이다.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핵이 필요하다. 이것을 설파했던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 이후에 다시 라이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원상태로 돌아갔다. 이것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났던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간 도널드 트럼프가 겨우 좀 이 얘기가 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걸 다시 밥상을 확 뒤엎어버린 게 조 바이든이고 확 뒤엎은 이 밥상을 발로 또 한 번 걷어차고 있는 사람이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라는 얘기죠. 이제 이란은 핵무기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 농축 우라늄 90%까지 만들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죠. 이제 이들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핵무기,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이란은 스스로들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국제사회에다가 선언하기도 했다는 얘기죠. 이란은 언제든지 이제는 핵무기를 미사일에 탄두에다가 매달 수 있는 그런 시간 능력이 되었고 또 그럴 시간만 그럴 타이밍만 바라보고 있으며 그 미사일은 이란 땅에서 발사되면은 반드시 대한민국이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유럽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이란을 향해서 날아가게 될 거란 얘기죠. 이란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언젠가 마지막 때에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죠.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갈등은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국경 분쟁이 아닙니다. 또 원유 생산과 확보를 위한 자원 전쟁도 아니고 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경제 분쟁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 때에 부딪히고 있는 이것은 영적 전쟁이고 영적 전쟁의 산물이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갈등은 절대로 해소될 수도 없고 이 전쟁은 마지막 때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이 전쟁은 유브라데강 유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고 유브라데강 유역이 마를 때 2만만의 군사들이 이 엘람과 함께 엘람의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공격을 하게 된답니다. 이 엘람이 이란이고 2만만 명의 군사는 2억 명을 얘기하는 거죠. 2억 명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중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이란과 중국의 연합, 중국과 이란의 이 경제적, 군사적 밀착 관계를 우리는 그냥 흘려보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어쩌면 우리 눈으로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을 목격하게 되는 마지막 때의 목격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스라엘을 본다라는 것, 중동을 바라본다라는 것, 특히 이란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냥 어느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움직임, 누구 한 사람이 그냥 대통령이 됐나 보다라고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곧 이 마지막 때 이후에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게 될 주님의 재림의 모습도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인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눈 감고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들판에 나가서 놀고 또 소풍 가고 먹고 마시고 할 때가 아니고 우리는 깨워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